아빠 어디 가? 아빠 일하러 갔다 올게. 어디 가세요? 아 맛집 갔다 올게. 맛집. 영현이 더 먹고 있어. 아빠 갔다 올게. 응 갔다 올게. 어서 오세요. 네 여기 그렇게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. 네. 오늘은 제육 돈가스 먹으러 갔지. 바삭한 돈가스 제육 쌈싸서 한 입. 맛도 비주얼도 가격도 모두 완벽해. 홍사품이. 어서 오세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어디실 거예요? 아 제육 돈가스 주세요. 제육 돈가스요? 네. 대박. 와 이게 6,000원이요? 소스 조심하세요. 대박인데요? 맛있게 드세요. 아, 네, 잘 먹겠습니다. 네. 뭐부터 먹지? 일단은 너무 찰랑거려서. 너무 찰랑거려서. 일단 조금. 서비스인데요. 네. 계란 하나 드세요. 와, 계란 서비스예요? 네. 저희 신랑 닮아서 드리는 거예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반숙인 줄 알았다니. 와 근데 진짜 가성비 대박인데요? 지금 이게 제육 돈가스 6,000원인데 이거 두 개를 해서 6,000원이라니까 진짜 이건 가성비가 그냥 파괴인 것 같아. 파괴. 근데 심지어 맛도 엄청 맛있어요. 안 먹을 수 없는 맛이야. 와 대박. 진짜 대박 대박 대박. 제육 돈가스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제육과 돈가스 한입에 먹기. 탑을 써볼까?
사장님 여기 너무 맛있는데요. 아, 입에 좀 맞으세요? 네. 와, 잘 드시네. 진짜 맛있어. 국산 맛. 아, 진짜요? 그럼 고추도 국내 산이에요? 김치도. 많이 키운 거. 아, 진짜요? 고추 잘 키우시네. 네, 맞아요. 밥 좀 더 드릴까? 아, 네, 좀 더 드세요. 네. 네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아까 저 남편 닮아서 계란 하나 서비스로 주셨다는데 그린라이트 아닙니까? 아, 잠깐만. 남편? 그린라이트. 아, 와, 이게 밥 한 공기예요? 네. 아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사장님 이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? 아, 그냥 쌈 싸드시고. 네, 쌈. 쌈은 항상 더블로. 깻잎 하나, 상추 하나. 이렇게. 네. 고기, 고추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? 그 고추는 네 이렇게 드세요. 아, 고추는 악. 알겠습니다. 매워요? 응. 처음 먹었어요? 사장님 이거 포장도 되나요? 너무 많아요? 네. 아우 왜 잘 드시게 생겼는데. 아, 생긴 건 그런데요. 쌈 하나만 싸줘 보실래요 그러면? 아 네. 보고. 사장님 입 크세요? 아니요. 그래요? 고기 좋아하세요? 네. 야채도 좋아해요. 네. 손으로 좀 그렇지 않아요 손님? 그럼 쌈 싸달라고 하지 말아 주셨어야죠. 아, 너무 샌드위치인가요? 네, 더블입니다. 아, 네. 쌍따봉 나왔습니다. 쌍따봉. 선생님 그러면 저 이거 네, 여기까지 먹을게요. 얼마예요? 제육 6,000원, 밥 추가 1,000원. 아, 밥 이거 돈 받으시는 거예요? 하고 제가 인건비가 좀 비싸요. 제가 고학력자라서 제가 하루 한 번 서빙하는데 제 7만 원이에요. 네? 7만 8천 주시면 돼요. 7만 8천 원이요? 알겠습니다. 앙! 아빠 아니요 아저씨. 영훈아 아저씨야. 우리 여기 식당 손님 아저씨야. 아저씨 손님이야. 네. 아빠. 네. 아빠. 저랑 진짜 닮으셨나 봐요. 그 사장님이. 아빠.